안녕하세요, 유시들.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어딜 가냐면 제가 저의 첫 명품백을 사러 가는 날이에요. 첫 명품을 산다면 샤넬백을 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샤넬은 무조건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갈 곳은 캉카스 백화점이라고 강남 코엑스 스타필드에 위치한 곳인데, 앞으로 저처럼 명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구입하려는 샤넬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에르메스, 롤렉스 막 그런 100여 가지 명품 브랜드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명품 전문 백화점이에요. 캉카스 백화점은 샤넬 VIP 시그니처 쇼룸도 있다고 하고, 샤넬 인기 라인의 미사용 새 제품이랑 언박싱도 하지 않은 완전한 새 제품이 전시된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이따가 저랑 같이 구경해요. 친구 지연이 또 같이 와서 저 명품백 사는 거 같이 구경을 하기로 했어요. 같이 가시죠. 택시 타고 바로 갈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거기 지연이 있어요. 몇분 기다렸어? 나도 예쁜데 오늘? 아 진짜? 야 너가 더 예뻐. 야 그게 뭐야 여기? 짠! 지연이 나와. 짠! 너무 예쁘다. 응? 나도 예쁜데. 오라 사는데 고민이야, 우리. 여기 시설. 나 이런 데 처음 와봤잖아. 여기 강남 상위 1%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대박이야. 진짜 시설도 좋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문도 열어주시고. 나 이런 서비스 처음 받아봤어. 그리고 여기 강남권인데도 무료 발렛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차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주말에는 이곳이 만석이 됐고 로비에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선다고 하는데 오늘은 평일 오전인데도 벌써 손님이 많네요. 여러분 저희 웰컴 드링크는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맛있어요. 오, 저 종류 많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드링크 기다리는 중. 저희 웰컴 드링크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주셨어요. 대박. 탄산수 먹는 거 같지? 우리 전문 바리스타 분께서 웰컴 드링크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 커피 진짜 맛있어. 커피 맛있다. 여기 셀러님이랑 이제 매칭을 해주신다 해가지고 잠깐 대기 중. 짠! 근데 나 진짜 너무 기대돼. 나는 첫 명품백이라고. 어, 그치. 나는 명품이 없어. 맞아. 오늘 잘 골라줘야 돼. 전문이지. 지현이가 좀 저랑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맞아. 그래서 우리 안목이 좀 안목이 스타일. 또 있고 비슷해가지고 같이 왔어. 안녕하세요, 미연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담당 셀러입니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엘베. 여기 이제 보여드릴 순 없는데 여기 맨투맨 VVIP 서비스로 이제 매칭된 퍼스널 쇼핑분에게 제가 원하는 이제 제품 보여드리면 그날 가장 좋은 제품들로 이제 선별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100여 개의 다양한 품목들을 이제 비교 쇼핑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기대 중. 최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대 보이백, 클래식백, 코코앤드 시카 브랜드 호곡백 100팩을 사이즈별 컬러별로 직접 실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고객님께서 수선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마음에 드신 제품 있으시면 시작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샤넬 인기 있는 라인들을 구해지지도 않는다는데 여기 진짜 많네요.
진짜 그냥 완전 세컨핸드 제품 같지도 않고 다 쓰다본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어때? 아, 야, 너무 예쁜데? 헉! 고맙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근데 나는 하늘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어, 잘 어울려. 그리고 컨디션도 되게 좋아가지고 전혀 세컨핸드 제품 같지도 않아서 클래식, 스몰, 클래식, 미중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도 구하기 힘든데 네. 정말 다양한 사이즈별 컬러별로 구매하시고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오프라인도 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안 해서 좋은 거 같아요. 특히나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실도 안 됐고 요 제품은 포장도 안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그냥 거의 새 제품이네요. 네. 너무 예뻐. 어, 화사해. 나의 봄이잖아. 어떡해. 근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완전 진짜 가격도 고급스럽고 반짝반짝 빛나. 어, 제품이 진짜 새 제품. 아, 여러분 실제로 와보니까 물량이 진짜 많아요. 물량도 물량인데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다 있고 잘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디자인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빨리 뒤돌아가. 어때요? 약간 나 이거밖에 못할 것 같아. 호주가 이거밖에 없어. 진짜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솔직히 한 번 사고 가면 그냥 빈티지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 아무리 상품이어도.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제품 완전 새 상품이어가지고 턱 명품인 저한테는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샤넬 매장에서는 568만원? 그 정도인데 여기서는 451만원이에요. 너무 여유한데? 이거 약간 킵도 될까요? 어, 괜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킵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킵해주세요. 이거 지금 좀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도 되게 착한데 새 상품이고 너무 예쁜데? 심지어 여기 골드랑 실버 섞여 있어. 아, 그렇지. 너무 예쁜데. 그러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보다가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킵 물어봤는데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잘 쓸 것 같아. 저를 위해서 킵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공간은 여기 샤넬 VIP 시그니처 쇼룸인데요. 샤넬 인기 라인의 미사용 새 제품이랑 언박싱도 안 되어 있는 완전 미개봉 상품도 전시된 공간이라 여기 오픈런 없이 포장 상태 그대로 구할 수 있겠다. 너무 많아. 진짜 예뻐요, 여러분. 완전 미개봉 상태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컬러가 되게 너무 예뻐. 안 예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블랙 캐비어 뿐만 아니라 요즘 핫하다는 투투백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여기 강남 상위 1% 보유층분 뿐만 아니라 진짜 유명 연예인분들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진짜? 많이 올만해. 완전 보기 힘든 것 같아. 저도 이 오기 전에 들었는데 뭐 에르메스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7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그 구매 실적 쌓기 위해서 뭐 필요 없는 실적템이나 뭐 셀러분이랑 이제 친분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바로 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종류도 진짜 많아요. 저 에르메스도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거 매볼 수도 있나요? 와, 예쁘다. 미주랑 그리고 에르메스는 가죽이 진짜 고급스럽기로 되게 유명한데 사진이랑 영상 보는 것보다 여러분 실제로 봐야 돼. 실제가 대박이야, 진짜. 실물이 더 예쁘고 이렇게 입었을 때 완전 가볍고요. 가죽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컬러별로 다양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귀여워. 완전 귀여워. 이런 식으로? 예쁜 척 좀 할게요. 네. 진짜 샤넬도 보고 싶고 디올도 보고 싶을 때는 따로따로 이제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비교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오, 예뻐. 내 봐도 되나요?
저는 203 할게요. 괜찮나? 난 이거 하고 싶어. 어때? 예뻐. 그치? 우리 스타일. 완전. 제가 근데 홈페이지로도 다 보고 왔는데도 거기서 이제 볼 수 없었던 거랑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진짜 엄청 많네요. 이미 마음속에 그 샤넬 WC 같은 게 안에 걸려가지고 뭔가 그거 살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예뻐. 나랑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근데 저처럼 그렇게 좋은 가격에 득템하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구찌, 프라다, 생로랑 같은 브랜드들은 50%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하십니다. 와, 역시. 롤렉스가 원래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돼서 전날 정말 엄청 야한데 근데 만약에 들어가도 예쁘고 인기 많은 것들이 이미 빠져가지고 없다고 하더라고. 이거 진짜 많고. 저 롤렉스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여기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래요. 실물이 더 영롱해요. 저는 근데 좀 이게 더 제 스타일이에요. 하나 시작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딱 맞는데요? 그러니까. 야, 너 건데? 오, 예쁘다. 어때요? 아, 이것도 귀엽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롤렉스네요. 이 왕관 모양. 롤렉스가 오픈런도 힘들고 물량 들어오는 시간도 랜덤이고 그리고 입장을 한다 해도 물량을 이제 구하기 힘들어서 이제 개인 거래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저라면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그냥 안전하게 베테랑 감정사분들한테 정품 보증된 이런 곳에서 이제 시계를 살 것 같아요. 무조건, 저라면 진짜 개인 거래는 너무 무서워. 위험해. 저희 구경 다 했어요. 지금 포장을 해주신다고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마실 거를 또 주실 거라서. 맞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짠. 아메리카노.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TMI인데 여러분. 여기가 커피, 스타벅스 커피래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벅스 원두 그거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너무 맛있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백화점에서는 웨이팅 한다고 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기다렸는데. 그치? 아, 구매 결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15건 상당의 정품 보증 안내서 같이 함께 넣어드리고 있고요.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동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 연락처, 서명 세 군데 해주시면 됩니다. 네. 451만 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니까 축하 축하. 해보 어떻게 하시겠어요? 1심이에요. 진짜 여러분 처음 명품을 샤넬로 산 것도 행복한데 무려 100만 원이나 낮게 사니까 진짜 뭔 돈 번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다음에 명품 사러 올 때도 여기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진짜 굿. 같이 오자. 같이 오자. 내 거 벌어. 알았어. 굿. 와, 맞춤. 여러분, 샀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매다가 스티치가 나가면 AS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추후에 본인 AS 원하시면 네. 저희 매장 방문해주시면 저희 AS는 다 저희 쪽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칸카스 백화점은 AS도 자체 되나봐요. 되게 좋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예약제가 아니고 워크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시간 날 때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고 앞으로 또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집에 왔고요. 이제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진짜 제 돈 재산이고 이렇게 저의 첫 명품이라 그냥 저는 새 제품으로 샀어요. 그때도 봤다시피 완전 깨끗한 상태였고 실물도 짱 예뻐가지고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게 나와서 바로 샀는데 근데 제가 오다가 택시 안에서 그새를 못 참고 까가지고 제품을 보느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예쁜 리본에 감겨있는 요 샤넬 박스, 이 박스 안에 가방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까버렸어. 죄송해요. 이렇게 집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 너무 예쁘죠? 지연이도 예쁘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픽해서 샀어요. 진짜 영롱하고 안에 보시면 쿠션이랑 화장품 넣을 수 있는 크기? 근데 그 정도면 뭐 외출할 때 문제 없어서 요긴하게 잘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로 보여주기. 줄이 좀 길어가지고 탑핸들로 들고 다니려고 샀는데 진짜 예쁘다.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샤넬 매장에서는 56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칸카스 백화점에서 이 제품을 451만원에 구입했으니까 100만원이나 이득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10억 정품 보증서도 이렇게 따로 지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품 걱정 없이 샀습니다. 이건 저의 구매 내역이고 잘 보관해놔야겠어요. 그리고 1대1 맨투맨 VIP 서비스는 제가 난생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까지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셔서 쇼핑이 엄청 편했고요. 또 쇼핑을 할수록 안내해주셨던 셀러분께서 제 취향을 바로 이제 캐치를 해주시는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저 같은 명품 입문자들이 가면 추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명품 브랜드별 트렌드도 알 수 있는 데다가 가격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왕추천. 그리고 이제 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질리거나 아니면 다른 거가 이제 갖고 싶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칸카스 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다시 이제 되팔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시스템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구입한 명품들도 판매가 가능하대요. 오늘 국내 최대 물량의 이제 칸카스 백화점에 다녀오니까 진짜 명품에 관심이 없는데도 눈이 돌아가서 위시리스트들이 많이 생길 정도였어요. 매일 입고되는 물량이 많다고 하니까 백화점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오늘 진짜 자세히 봤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샤넬 매장보다 물건이 많아서 클래식한 모델 외에도 시즌 희귀템이나 뭐 신상들을 쇼핑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굿! 개인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명품 첫 구입이었고 저한테 진짜 재밌었던 경험이었어요. 저처럼 명품 구입을 원하시거나 반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가방을 이제 보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산 거 요긴하게 메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곳 추천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